골든아웃백 남쪽의 에스페란스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해양 휴양도시다. 에스페란스 지명은 이곳에 처음 상륙한 프랑스 함대의 배 이름에서 따왔다. 바다를 끼고 있는 휴양도시답게 해양국립공원도 4개나 있다. 파도에 하얀 포말이 없다면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어렵다. 이곳에서 인기 있는 야외 레저 활동 중 하나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변을 4륜구동 차량으로 달리는 것이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해변의 길이도 무려 25km다. 해안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바위산들이 있어 여행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 사람의 해골을 닮은 것과 프랑스 남자의 모자를 닮은 산까지 다양하다.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바위를 직접 오른다. 높이 46m의 와일리 바위는 급경사로 돼 있다. 급경사 바위를 차로 오를 때 느끼는 짜릿함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바위 정상에서는 에스페란스의 아름다운 해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We're here in Esperance at the moment and we're right on top of Wylie Rock. And we have magnificent views of some of the whitest beaches in Australia and absolutely beautiful turquoise ocean. So the Golden Outback is a beautiful self-drive destination with different countryside everywhere you go. 급경사 바위는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짜릿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은 바위가 미끄러워 금지하고 있다. 에스페란스 지역 4개의 해양국립공원 중 하나인 케이프 르 그랜드에 있는 사막이다. 해변에서 바닷바람에 실려온 모래가 만든 사막이다. 바닷바람은 사막의 모양을 늘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다. 마치 사막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에스페란스 해변 중 가장 유명한 럭키베이다. 호주에서 모래가 제일 희다고 공식 인정된 해변으로 아름다운 백사장과 해안을 품고 있다. 럭키베이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야생 캥거루들이다. 호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캥거루들을 이곳에서는 가까이서 직접 만져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에 나도 평생 처음으로 캥거루를 만져봤다. 캥거루들은 이미 사람들이 내미는 먹이에 익숙한 듯 보였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변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투어가 있어 타보기로 했다. 6인승 경비행기로 2시간 정도 비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에스페란스의 해변과 바위산 등을 볼 수 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에스페란스 시내 풍경과 밀수출로 유명한 항구의 모습이 카메라에 들어왔다. 에스페란스 앞바다엔 100여 개의 무인도가 있다. 그중 몇 곳에서는 해양 생태 관광을 경험할 수도 있다.
여름철에는 혹등골의 서식지로도 유명한 이곳의 바다는 코발트 블루색이다. 여름바다지만 물속은 굉장히 차가울 것 같은 느낌이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은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도 많았다. 야생 캥거루와 하얀 모래로 유명한 럭키베이다. 하늘에서 본 모습은 땅에서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경비행기로 50여 분 비행 끝에 다다른 리들섬.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이렇게 아름다운 핑크빛 호수가 있다니 정말 신기했다. 길이가 600m에 달하는 힐리어 호수다. 핑크빛을 띠는 이유가 최근 영국 과학자에 의해 밝혀졌는데 호수에 분홍색을 띤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핑크 호수에서도 발견됐단다. 기억에 꼭 담아두고 나누고 싶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과학적 이유야 어떻든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할 풍경을 자연이 만들고 있다. 조종사가 우리에게 호수에 닿을 정도까지 내려가준다고 한다. 낡은 기체로 인해 비행기가 많이 흔들렸다. 조금 겁도 났지만 평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역시 모험을 즐기는 호주 사람들의 기질을 느낄 수 있었다. 골든 아웃백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골프 코스가 있다. 워낙 땅이 넓은 호주라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눌라보 링크를 이용하려면 먼저 시내 여행자 센터에서 5,000원을 내고 고유 번호가 찍힌 스코어 카드를 사야 한다. 경기를 마치면 확인 도장을 받는다. 눌라보 링크는 골든 아웃백 칼굴리에서 남호주 세두나까지 약 1,365km에 걸쳐 있다. 시작은 칼굴리 혹은 세두나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다. 독특한 라운딩을 원하는 골퍼들은 부부나 친구들끼리 여행 삼아 도전을 한다. 골프 코스의 이름은 그 지역의 특징이나 원주민 부족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1,365km에 달하는 코스를 다 돌려면 차로 이동해도 3, 4일은 좋게 걸린다. 골프 코스는 정규 골프장을 이용해서 만든 것도 있고 그냥 풀밭에 티박스와 홀컵을 만들어 놓은 험한 코스도 있다. 심지어 어떤 홀은 지키는 사람도 없어 무인 요금소 저금통에 돈을 넣고 쳐야 한다. 참 재밌는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And then they can go home and they can boast to their family or their friends and say we have played the longest golf course in the world and they really enjoy it. 눌라보 링크를 만든 이유는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다. 코스를 완주하는데 약 5만 원 정도의 돈이 들고 라운딩을 마치면 눌라보 링크에서 주는 인증서를 받게 된다. 그래서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은 여행자 센터를 반드시 방문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념품을 사가기도 한다. 눌라보 링크를 돌다 보면 캥거루가 필드에 나와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골프 치는 사람이 주인공인지 캥거루가 주인공인지 모를 정도지만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골프 성적에 관계없이 행복한 라운딩이 될 것 같다. 퍼스에서 차로 5시간 정도 거리에 하이든이라는 작은 마을에 거대한 바위가 있다. 지상에서 보이는 만큼 땅속에 묻혀 있다니 그 크기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바위 위에 작은 숲도 여러 개 있다. 화강암으로 된 웨이브 록은 다양한 모양의 바위도 많다. 하마가 하품하는 모양을 닮은 바위다. 원주민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장소로도 사용됐다고 한다. 27억 년의 세월이 빚어낸 자연의 신비라 불리는 웨이브록이다. 길이 110m, 높이 15m의 바위는 진짜 파도가 치는 모양이다.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정지한 듯하다. 이 웨이브록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50년 전이다. A man came and took a photograph and entered it in the New York World Photography Fair where he won a prize. And the photograph of his prize picture was put into the National Geographic and on the front of Walkabout magazine. And then it became quite famous. And that was in 1964. 땅속 깊이 묻혀있던 바위가 오랜 세월 빗물에 씻기고 깎여 이런 모양이 됐다. 아직도 지질학자들 사이엔 연구할 것이 많고 의견이 분분하다. 바위 본래의 검은색과 수산화 철에 의해 생긴 오렌지색의 조화는 정말 바위가 파도처럼 보이게 한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파도를 타는 듯한 서핑 자세를 취한다. Wave Rock is beautiful. You're in the outback here. This is Australia's own. Everybody wants to come and see it and be part of it. Well done. Good stuff. And we like to pretend we're surfing on the rock and we like taking pictures of each other and we've had lots of fun.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웨이브록을 보기 위해 찾는다. 골든 아웃백 남부의 작은 해안가 마을 홉툰이다. 홉툰은 산과 사막, 바닷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야외 레저 활동으로 유명하다. 예전에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찾았지만 요즘은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한다. 거의 하루 종일 이어지는 코스라 아침 일찍 출발한다. 사륜구동의 차로 산길을 달린다. 구불구불, 울퉁불퉁, 차가 심하게 흔들린다. 차가 요동칠수록 여행객들은 재밌어한다. 다음은 사막에서 샌드보드 타기다. 모래 언덕의 높이가 40m 정도로 꽤 높다. 우리가 타고 온 사륜구동 차량이 조그맣게 보일 정도다. 높은 모래 언덕에서 시원하게 미끄러지는 샌드보드가 꽤 재밌다. 다른 일행과 달리 처음 타보는 아가씨는 막상 올라와 보니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이다. 친구가 재밌고 괜찮다고 해도 한번 겁먹은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결국 둘이 함께 타기로 했다. 샌드보드는 혼자 탈 때보다 둘이 타면 가속이부터 더 빨리 내려간다. 나도 한번 타봤다. 역시 보는 것과 직접 타는 건 달랐다. 호주 사람들이 샌드보드 탈 때 즐겨하는 게임이다. 샌드보드를 타고 내려오면서 펜을 잡는 것이다.
조금 전까지 겁을 내던 아가씨도 이제는 재밌어한다. This is your first time sandboarding, right? Yeah. Yes. Yeah. How are you feeling? It's afraid or something like that? I was scared at the start, but after I did it the first time, it was great. Yeah. Now it's you okay? Fun. Yep. Yeah. It's fun. Yeah. There's no better place in West Australia than come and have a holiday to enjoy the natural beauty of the sand hills, the beach, the fishing, to enjoy yourself at Wavecrest Village. Beautiful meal at Wavecrest Bar. There is no better place to come than here.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비치 낚시다. 시원한 바다가 펼쳐진다. The ocean. Wow. Beautiful. Wow. Wow. Past where we went down and they lost.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일행들은 낚시 준비가 한창이다. 12. Gonna see if I can catch more. Then eat them all for dinner. 비치 낚시는 위험하지 않고 비교적 쉬워 처음 접하는 관광객들도 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미끼로는 오징어와 멸치를 사용한다. 조금 전 12마리를 잡겠다고 하던 아가씨다. 고기를 잡은 것일까? Something did bite it, but they got away from me. 물고기가 미끼만 먹고 도망갔다.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이다. 낚시에 지친 아가씨들이 물놀이 삼매경에 빠졌다. 한쪽에서는 호주식 바비큐로 점심 준비가 한창이다. Today we've got lamb chops, we've got beef sausages and fried onions, and then we'll do some fried rice and a couple of vegetables. Beef sausage. 소시지와 양고기 그리고 몇 가지 채소가 전부지만 맛있는 냄새가 식욕을 자극한다. 물개가 나타났다. 고기가 있다는 얘기다. 작은 물고기가 한 마리 잡혔다. 같이 낚시를 하던 현지 코디가 급하게 나를 부른다. 뭔가 느낌이 온 듯하다. 이번에는 제법 크다. 우와, 이게 무슨 고기예요? 헤링입니다, 헤링. 우리나라 청어? 예. 청어 비슷한 거. 여기에서 가장 노멀하게 잡히는 겁니다. 비치 낚시와 물놀이를 잠시 접어두고 갖는 점심시간이다. 전통 호주식으로 소시지와 채소를 빵에 넣어 양고기와 함께 먹는다. 그냥 편하게 서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유롭게 먹는다.